안녕하세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카게입니다. 전에 PS5의 페이스플레이트를 블랙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블랙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 PS5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검정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면 제가 해보라고 할까요? 블랙 정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까요? 마지막 부분 후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선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열어야겠죠?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조이스틱 아래 검은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양쪽 손잡이 부분을 열어주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을 열어 살짝 들고 아래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 케이스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응형 트리거 윗부분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손잡이 끝부분, 트리거 안쪽 부분 각 두 개씩 네 개의 볼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아래 중간 부분에 두 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를 풀어주면서 사과 쪼개듯이 컨트롤러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양쪽 트리거 중간 부분에 각각 하나씩의 볼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거 후 볼트 하나 더 제거, 그리고 연결된 모든 선들을 제거해주면 배터리 케이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조이스틱을 아래에서 위로 싹 밀어주면 이렇게 탁 열립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볼트를 더 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나온 두 개의 볼트만 은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검은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터치패드에서 볼트 두 개만 빼면 분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케이스 부품과 버튼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칠하는 게 아닙니다. 칠하기 전에 모든 면을 사포로 잘 문질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코팅 때문에 페인트가 표면에 잘 안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특히 모서리, 버튼 근처 표면의 코팅을 잘 벗겨줍니다. 저는 2500 사포를 사용했는데요. 폴리싱, 마무리하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두꺼운 사포는 안 되고요. 600 이상의 사포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사포질을 마치고 나면 표면에 반짝이는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칠할 때 먼지가 표면에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알코올로 전체적으로 다 잘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종이컵에 잘 붙여주면 칠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색 프라이머와 매트 블랙 페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보통 프라이머가 페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귀찮으시면 그냥 원하시는 색만 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페인트가 잘 붙게 해주는 풀이라서 저는 그냥 사용해 주었습니다. 더 튼튼하라고요. 프라이머는 1-2분 간격으로 2번, 페인트는 2시간 간격으로 3번 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8시간을 말렸습니다. 결과를 볼까? 스코어. 먼지가 있어. 근데 좋은데? 먼지는 털어내면 되는 거고, 먼지잖아? 응, 오케이. 이제 D패드와 버튼들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듀얼센스의 D패드와 버튼은 흰색과 투명색으로 되어 있어서 블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듀얼쇼크의 버튼을 준비했습니다. D패드는 문제가 없는데 버튼은 아랫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잘라내어 주었습니다. 탁! 그리고 이제 분해한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올 블랙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생각보다 페인트 칠이 잘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칠한 표면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하얀 표면의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동생이 이걸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지 말고 블랙 정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컨트롤러를 한번 열면 보증이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칠한 본체의 페이스 플레이트는 보증과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컨트롤러를 한번 여시면 고장 났을 때 스스로 고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검정 컨트롤을 갖는 게 보증까지 포기하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블랙 PS5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끝!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세요. 샬롯 어떻게 생각해? 이거 더 좋아. 왜? 하얀 거 더 좋아. 더 예뻐. 하얀 거 더 예뻐? 응. 오빠 이거 더 예쁜데? 그 다음에 아빠 거, 나 거. 오케이 알았어. 멋있지 그래도.